수가 두 개로 나눠서 다 정확히 적고 한 성분들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분해될 때 조금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아직 수가 한 개 남아있고 완전 중산성 충돌에만 그때 붙어서 나가니까 그때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경우는 나머지 한 개를 네 개 중에 한 개, 하나, 두 개를 두고 정확히 붙여서 이런 문제도 높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운동량 보전 법칙 X축 성분의 운동량 처음에는 이게 아니야. 누가 정제하겠다고 하면 들어오는 거 그 하나밖에 없네. M1 나갈 때 X성분 M1J가 세타원 M2J가 세타쪽으로 가면 M1 유형의 석탄세타원 둘의 두 석탄세타원 Y 축방향으로 처음에 없으니까 0. 이쪽은 플러스 델타. 이쪽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탄성 충돌일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한번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질량 1A짜리가 X축으로 B, B가 BN, BB로 와서 원점에서 충돌해서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갔다. 완전 빗단으로. 이 경우에 이 물체에 붙어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운동량 보전을 써야지. 운동량 보전은 나한테 X축 방향은 MADA. 전체 두 개, 라이브가 두 개, 이 코사인 된다. Y축 성분은 MB 큰 거에 사인 된다. 다음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세타를 먼저 구하고 싶어요. 아래식으로 B식으로 나누면 MB가 가볍게 없어지니까, 탄성 분자는 MAB. 또 값을 집어넣는다. B는 따라서 세타를 하니까 B가 곧바로 쉽게 벌어져. 이 경우에는 완전 중산성 구도라면 틀림없이 역학적 에너지가 고려되지 않을 텐데 얼마큼 차이가 나냐? 한번 처음에 운동했는지 마지막에 운동했는지 보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질량 중심이 가는 속도입니다. 다음 것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알짜에너지 수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역시 질량 중심의 속도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질량 중심은 계속 다음과 같은 중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좀 재밌는 문제입니다. 용수철이 있어. 그 용수철의 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D만큼 떨어진 곳에 M2가 있는데 용수철이 있으니까 헷갈리죠. 용수철이 없고 여기서 벽에서 탄성 충돌을 들어오면 들어오는 곳을 반대쪽으로 충돌하면서 넘어가 D만큼 떨어진 곳에 M2가 정지해 있어. 그래서 M1짜리가 여기서 와서 B1I로 와서 땅 비슷해요.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땅 붙이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튕겨서 이쪽으로 오죠. 그동안 이건 이쪽으로 계속 오고 있죠. 질량이 크면 들어올 수도 있어. 와서 오면 한번 땅 부딪히고 왔다가 다시 와서 두 번째 부딪혔을 때 부딪혔을 때 이 거리 여기에서 붙어있는 길이가 얼마일까? 큰 문제를 물어보죠.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근데 N1이 더 큰 것 같으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늦어나가지 않겠는데 보면 먼저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럼 처음에 충돌 직후에 요물체와 요물체의 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충돌 직후에 요물체의 속도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B2로 I가 0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B2F는 우리 잘하는 공식, 우리가 공식을 그대로 써볼까? 어떻게 되나? BYF는 그다음에 수면 여러분들이 눈에 익어서 나중에 보지도 않고 배워야 되는데 나도 못 배우잖아. 그때 여러분 보고 외우라는 게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충분하냐에 따라서. 하지만 질량이 같으면 2차원에서는 들어오는 게 정지하고 일어나고 2차원에서는 항상 지켜보거나 그렇다. 그거 지켜보고 하는 거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오. 그 다음에 자 이제 드디어 어? 안 풀렸네? 여태까지 강의가 소리가 없네 앞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뉴턴의 법칙을 F는 MA 라고 썼는데 그렇게 쓰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자. 그런 시스템이 뭐냐면 로켓 같은 게 로켓의 경우에 질량 M짜리 로켓이 있어. 이 소매 B라는 속도로 가요. 근데 연료를 충전해. 로켓을 더하면 질량을 더하면 항상 똑같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로켓만 보자 이거예요. 로켓만 보면 로켓이 질량이 변하네. 질량이 변하는 경우 뉴턴의 법칙을 어떻게 쓸 건가 하는 이제 문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해서 로켓에서 연료를 얼만큼 예를 들어서 전체의 반을 연료를 분사했을 때 얼만큼 로켓의 속도가 변하겠느냐 하는 문제. 이걸 어떡하지? 그렇지만 로켓과 연료를 합한 시스템을 보면 역시 이 안에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이거예요.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m 곱하기 v니까 요 순간에 m 곱하기 v면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요 연료와 남은 로켓의 남은 부분에 운동량을 합하면 요거랑 항상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우리 써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였는데 연료를 dm만큼 끄집어냈어. 아주 조금씩 하는 dm이라는 게 아주 작은 양인데 그래서 질량이 m 플러스 dm이 됐다고 칩시다. 어? 이걸 왜 m 마이너스 dm이라고 안 쓰고 m 플러스 dm이라고 쓰나요? 아무렇게 써도 돼요. 다만 이렇게 쓴다는 거는 dm이 음수라는 뜻이에요. DM이 음수라는 뜻이고 그러면 당연히 나간 연료는 마이너스 DM이네. 다음 거 썼어요. 요거를 마이너스 DM이라고 써도 이걸 플러스 DM이라고 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책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부호를 그냥 따른 거고 그때 속도가 DV만큼 더 늘었어. 근데 연료는 어떻게 되냐면 연료 U라는 게 뭐냐면 U가 밖에서 봐야지.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본 연료의 속도 여기서 봤을 때 속도는 이거 로켓에 대해서 뒤로 뿜어나가겠지만 바깥에서 보면 이게 빨리 나가면 연료 속도보다 이게 더 빨리 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본 로켓의 속도라 이거예요. 아 연료의 속도라 이거예요. 그걸 U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이 dt만큼 dt라는 아주 작은 시간 후에 다음과 같이 질량의 변화와 속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가만있어 보자. 여기 u는 연료의 속도인데 오케이 연료의 속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지. 처음 운동량 마지막 운동량은 dm에다가 연료의 운동량 로켓의 운동량이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보면 근데 우리가 대개 연료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지만 우리가 연료를 이렇게 뿜어낼 때 연료를 얼마나 세게 분출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잴 때 이런 걸 재고 싶어 하죠. 그럴 때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지구에서 로켓 엔진을 실험할 때는 로켓 본체를 지구에다 꽉 묶어놓고 그 다음에 로켓을 연료를 분사시켜서 로켓이 정지하고 있을 때 나가는 연료의 속도를 측정하죠. 이게 뭐냐면 로켓에 대한 연료의 상대 속도죠. 대개 우리가 이걸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속도를 보면, 그래서 로켓의 속도는 로켓과 분출된 연료의 상대 속도를 비 relative라고 하면 로켓의 속도는 우리 쉽게 우리 볼 수 있죠. 로켓의 연료에 대한 상대 속도에다가 연료 속도를 더하면 돼. 이거 아주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 보면 로켓의 속도는 상대 속도에다가 로켓의 연료의 속도. 그래서 연료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요 양 v, 요 상대 속도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켓을 우주상에서 띄우기 전에 지구 위에서 로켓을 고정시켜 놓고 연료를 분출시켰을 때 나오는 속도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속도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풀어야지 뭐. 이걸 어떻게 푸나? 전개를 하면 되죠. 이게 마이너스 dmu, d라고 붙은 거는 다 아주 작은 양이에요. mv 다 전개를 해. dmv, vdm, dmdv.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하고 났더니 어라, mv랑 mv랑 같네. 이거 없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여러 개가 남아있는데 이건 그렇지만 다 dm의 1차식, dm의 1차식. 근데 왜 두 개를 똑같은 거 썼지? mv, dmv, 아니지, 똑같은 거 쓴 거 아니지. dmv, dvm인데 나 잘못 썼죠? 이게 아니라 dv 곱하기 m이야. 그래서 보면 dv, dm 다 조그만 양의 1차식인데 이거는 뒤에 작은 거의 2차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너무 작아. 그러니까 우리 2차는 다 무시해. 1차로 남은 걸 보면 뭐가 남았나?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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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는데, 근데 우리 뭐냐면 어떻게 된 거야? 다 써봐. 마이너스 dmu 플러스 dmv 플러스 dvm은 0.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앞에 있는 걸 dm으로 묶으면 v 마이너스 u네 플러스 dvm 이게 0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v 마이너스 u는 v 렐러티브 마이너스 dv인데 V-U는 밑에 걸 쓰면 V-U는 V-Relative 빼기 DV인데 우리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DV를 집어넣으면 역시 또 2차식이 되죠. 그러니까 DV도 무시하고 그렇게 남는 걸 쓰면 V-Relative DM은 더하기 DVM은 0이야. 아주 간단한 식을 얻게 됐죠. 오! 좋은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우리 바로 요 식을 얻었죠. 양변을 dt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어요. 이제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 있는 요 양, dmdt. dmdt가 뭐죠? 단위 시간당 질량이 변화하는 비율이죠. 그게 뭐야? 단위 시간당 로켓이 질량이 변하면 변하는 질량만큼 연료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연료가 얼마나 나갔는가 하는 거에 음수예요. m이 변한 거니까 그거에 부호를 반대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dmdt가 줄어들죠. 이게 틀림없이 마이너스 r. r이 양수면 이걸 우리 일정하다고 치면, 다시 말하면 연료가 단위 시간당 분출되는 양이 항상 일정하다고 치면 요거를 R로 쓰고 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는다 이거. 그럼 요거를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고 그러면 요 식을
다음과 같이 넣으면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V는 아 메뉴에 있는 식 여기 요건 다음과 같이 쓰고 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 이거를 보면 이 위에 있는 식에서 DM으로 나누면 M으로 나누면 요 식을 다시 쓰면 요 식에서 어떻게 쓰냐면 DV는 마이너스 M분의 DM 요 관계를 이렇게 얻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 식은 어라 이거 굉장히 희한한 식이네. 이거 어떡하지? 양변을 적분을 해요. 양변을 적분을 하면 VI부터 VF까지 VF-VI죠. 쉽죠? 이것도 적분을 해. 처음일 때 질량이 MI고 마지막 질량이 MF야. 이거 적분을 하면 이거는 로그죠. 따라서 로그 MF, MI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를 집어넣으면 거꾸로 집어넣어서 로그 MI 하는 게 MF. 다음과 같이 주어지.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는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면 질량이 어떻게 변했냐. 이게 MF가 더 작죠. 로켓의 질량이. 그거에 로거리드믹하게 로그 함수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가속도는 그 요식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MA에 해당되는 로켓의 M 곱하기 가속도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거는 요렇게 요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답, 이 다 배웠어. 충돌에 대해서 다 배웠어. 그럼 우리 이거를 써서 여태까지 배운 개념을 써서 우리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질량 M인 물체가 V0에서 처음 속도가 V0로 각도 세타로 이렇게 탁 던졌어요. 딱 던졌는데 이게 그냥 쭉 가면 어디 가서 떨어질지 우리 다 계산했죠. 그죠? 근데 쭉 가서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높은 곳에 갔더니 어라 이게 반쪽으로 쭉 쪼개졌네. 반쪽으로 쪼개지고 반은 여기서 초속도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없이 여기서 그냥 자유낙하해서 뚝 떨어지고 나머지는 쭉 계속 간다 이거예요. 쭉 계속 가면 떨어지는 길이가 있죠. 그 떨어지는 길이가 요게 이렇게 폭파하지 않고 그냥 붙어서 갔을 때 떨어지는 거리와 얼만큼 차이가 날까 하는 문제예요. 이거 어떡하나? 문제가 더럽게 복잡한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죠. 어떻게 풀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운동량이 보존되나? 가만히 있어봐. 중력이 있으면 외부에 힘이 있으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되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만. 이쪽 방향으로만 운동량이 보존이 되지 않죠.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폭발이 일어난 순간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로 붙어 있던 거. 충돌이 일어난 직후에는 요거는 속도가 0. 요거 나오는 속도를 그러면은 이때는 이쪽 방향의 성분은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제일 높은 데니까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요때 요 날아가는 처음 속도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쭉 가서 자유낙하해서 떨어지는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다 이거. 오! 좋았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처음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내가 이 문제를 여기다가 잘 풀어놨네. 보면 처음에 질량을 M이라고 해. 그럼 M짜리가 여기서 처음에 속도는 얼만가? 처음에 X축방의 속도는 처음이랑 같지 뭐. 처음에 X축방의 속도가 얼마냐면 V0 코사인 테타니까 MV0 코사인 테타 제로. 이게 뭐냐면 충돌하기 전에 아니 폭발하기 전에 물체 운동량의 수평 성분이라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에서도 같아야 되겠네. 이거는 M짜리 2분의 M짜리가 속도가 갑자기 0이니까 밑으로 그냥 뚝 떨어지겠지. 2분의 M V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V는 요게 충돌이 딱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요때 이렇게 추속도는 V는 두 배의 V0 코사인 테타. 이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놔서 이만큼 떨어질 때까지 얼만큼 더 가겠냐 하는 거죠. 아, 그럼 높이를 계산해야 되잖아. 높이는 제일 높이까지 올라와, 그럼 여기서부터 제일 높이까지 올라왔을 때가 걸리는 시간이 t라고 하면 휘 제로 y 성분의 속도가 0일 테니까 세타 제로 마이너스 gt가 0이야. 그럼 제일 높을 때 올라왔을 때의 시간이 g분의 v제로 사인 세타 제로인데 다음과 같이 구하고 y는 이게 높이 올라간 이 y죠. y는 v제로 사인 세타 제로 t 처음엔 0이었고 y제로는 0이고 세타 제로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이건 얼만가? v0 sin 테타 t가 얼마라 그랬지? g분의 v0 sin 테타 0 마이너스 2분의 1 g g제곱분의 이거 우리 다 지난번에 계산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합하면 2g분의 v0 제곱 sin 제곱 세타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계산한 거고 다음 같은 곳에 높이 올라갔고 간 거리 x는 여기까지 간 거리 x 요거는 두 배 v0 코사인 테타 제로에다가 이걸 곱한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 폭발하지 않고 쭉 내려왔을 때 폭발하지 않고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간 거리는 요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올라갈 때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폭발한 다음에 이게 난 거리랑 요 거리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 이제는 뭐냐면 요만큼 높이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V0 코스 이 속도로 가는 거예요. 이때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T 프라임이라고 하면 역시 우리 똑같이 할 수 있지? 똑같이 할 수 있나? 뭐냐면 y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걸리는 시간이 t 프라임이라고 하면 y는 2분의 1 y가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부호를 반대로 쓰면 2분의 1 g t 프라임 제곱 t 프라임은 t 프라임의 제곱은 2y 나누기 g 2y 나누기 g면 여기다가 두 배를 한 다음에 g로 나누면 g 제곱분의 v0 제곱 sin 제곱 데타네. 그래서 t 프라임은 g분의 v0 sin 데타 제로 똑같지 당연히 올라가는 데는 똑같은데 가는 속도가 달라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간 거리는 얼마냐면 이게 얼마야? 두 배 v0 코사인 테타 제로에다가 t 프라임을 곱해야 되니까 v0 사인 테타 제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요게 요거고 요거는 얼마야? 요거는 아까 두 배라 그랬잖아. 똑같네? 아니지. t에다가 속도가 두 배가 됐으니까 두 배. 아니, 요게 두 배가. 지금 내가 뭔가 잘못 썼는데. b. 요게 처음에 두 배가 아니었죠. 두 배가 아니라 이걸 두 배라 하면 안 되지. 아까 두 배 한 건 이게 두 배였으니까 요거 하나는 요 길이죠. g분의 그리고 요건 두 배니까 요 차이 거리는 여기서 요걸 빼면 되지 뭐. 그러니까 바로 g분의 v0 제곱 sin 테타 제로 코사인 테타 제로만큼 더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 같은 문제를 풀었어. 자 이번에는 걔가
보트 위에 이렇게 보트가 있고 보트의 해안선에서부터 개까지의 거리가 D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이리 와 이리 와 했더니 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쭉 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쭉 왔을 때 이 배랑 물 사이에는 마찰이 없다고 하면 쭉 오면 이만큼 오나? 배 위에서 이만큼 오면 여기서부터의 거리는 고거리에서 빼면 되나? 아니죠. 왜냐하면 이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운동량이 보존되고 다시 말하면 질량 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질량 중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건 이게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죠? 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개가 이 위에서 배에서 XD만큼 왔을 때 여기서 이리 와 이리 와 했던 주인과의 거리는 얼마일까? D에서 XD를 뺀 거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구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전체 요거를 mdog 이거를 mboat 전체 질량은 md 플러스 mboat라고 하면 dog 플러스 그러면 m 곱하기 델타 xcom 이게 0이죠 그죠? 질량 중심은 그동안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위치는 이게 뭐냐면 md 델타 xb D 잘못 썼네. MB 델타 XB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가 이쪽으로 가면 배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배가 이동하는 거리를 보면 이렇게 만족하니까 우리 수렴 씨 부호가 반대일 텐데 그러면 우리 절대값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MD MB 델타 XD 좋았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 내가 이 XD 요게 X야 이게 요게 D만큼 움직였다고 하면 D만큼 움직였다고 하는 거야. 그게 XD인데 그게 XD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아 D가 요건 XD고 쏘리 실제로 이렇게 왔을 때 요 사이의 거리 요걸 XD라고 이게 XD죠. XD라고 하면 이게 D라 XD가 아니라 D라고 하면 우리가 간 거리 D를 구하고 싶은데 D는 어떻게 되는 거야? D는 다음 이 관계를 만족하고 아 이게 D가 아니지. 걔가 쏘리. 걔가 뭐냐면 이 위에서 D만큼 움직였다고 하면 걔가 이 위에서 D만큼 움직였다고 하면 걔가 D만큼 움직였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야? 디만큼 움직였 걔가 배 위에서 자기가 걔가 간 거리가 D야. 걔가 간 거리가 D는 D는 당연히 XB가 움직인 거랑 XD가 두 개를 숫자로 간 거리는 요 차이만큼 될 테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델타 XD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 델타 XD를 요거는 1 플러스 MB분의 MD 델타 XD 도구니까 XD가 사실 움직인 거는 다음 것만큼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D만큼 움직여도 실제로 여기서부터 바깥에서 본 이 개가 움직인 거리는 D보다 작아지죠. 왜냐하면 보트가 뒤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이동을 볼 수 있고 이게 맞나? 그럼 보트가 무지 무거우면 이게 거의 정지해서 움직이지 않네. 그럼 이게 0으로 되니까 D만큼 간 거리가 되는 거죠. 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제 갈수록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문제야. 여기는, 요 부분은 마찰이 없어요. 여기는 운동 마찰 계수가 뮤 L이야. 왼, 뮤 레프트. 여기는 운동 마찰 계수가 뮤 라이트, 뮤 R이야.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게 이렇게 가운데서 갑자기 쫙 갈라져서 쭉 움직이는데 하나 움직이다가 가다가 미끄러지다가 쓱 쓰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거는 DR만큼 가서 섰어. 왼쪽 거는 DL만큼 가서 섰어요. 이 물체의 질량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어라, 이걸 어떡하지? 이 물체의 질량을 어떻게 구해? 아, 왼쪽, 오른쪽이 따로따로니까,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되지 뭐. 쭉 갈라졌다고 쳐. 갈라진 부분이 이게 M1이고 이게 M2라 그래. 그럼 M1 더하기 M2를 우리 계산하면 되는 거죠. M1, 이제 M1은 왼쪽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왼쪽을 어떻게 보지? 가만히 있어보자. 처음에는 일단 갈라졌으니까 운동량이 보존되겠네. 처음엔 0이었다가 M1 V1 V2로 움직였다 그러면 M1 방향을 내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M1 V1이 M2, V2야. 우리 이 사실은 알아. 그래서 V1으로 갔다고 칩시다. V1으로 가면 쭉 가다가 쓰면 섰다는 건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전부 마찰에 의한 열로 나갔다는 거죠. 오, 그래? 그럼 여기서는 뮤 L M1 G DL 2분의 1 M1 V1의 제곱이죠. 여기서 M1이 서로 없어지니까 뮤 L G DL은 두 배는 V1 제곱이야.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죠. 뮤 R G DR은 V2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지? M1 제곱,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제곱해서 풀면, 제곱을 쓰면 V1 제곱 대신에 요거, V2 제곱 대신에 요걸 쓰면 되는데 2는 전부 다 없애면 M1 제곱 뮤 L G D L은 M2 제곱 뭐야? 뮤 R G D R이야. 그러면 G도 없애고 그러면 M1 제곱 나누기 M2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뮤 L 다 뮤 R, 뮤 R이지. 뮤 R DR 뮤 L DL. 따라서 M1 전체 값은 모르겠네. 그렇지만 비율은 알 수 있죠. DR 뮤 R DL 뮤 L. 그러니까 전체 질량은 모르지만 얼만큼 두 개의 질량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재밌는 문제고. 또 이건 뭐야? 밑에. 마찰이 없는 면에 질량이 M1짜리 블럭이랑 M2짜리 블럭이 있어요. 여기에 총알을 쏴. 총을 딱 쐈더니 빵 뚫고 들어가서 2에 가서 딱 박혔어요. 빵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박혔어. 그리고 나서 이 블럭의 속도는 V1이야. 이 블럭의 속도는 V2예요. 질문, 문제. 여기 들어왔을 때 충돌하기 전에 여기의 속도는 얼마야? 총알의 속도는. 그 다음에 요걸 딱 나왔을 때, 여기를 나왔을 때 속도는 얼마야? 우리 이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들어왔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속도 V, V1
V를 뭐라고 쓸까? 1, 2라고 쓰면 헷갈리네. 대문자로 쓸까? V1. 여기를 나갔을 때의 속도 V2. 이걸 계산하겠다는 거죠. 문제가 더럽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충돌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만 쓰면 돼. 뒤에 게도 쉽네. 뒤에 거 완전 탄성 충돌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V2로 들어오고 이건 정지에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붙어서 나간다는 거죠. 물론 요 뚫고 지나가면서 박히면서 이렇게 막 없어진 그런 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먼저 충돌 문제를 생각해 보면 쉽지 뭐. 요거의 질량을 M, M1, M2라고 하면 여기서는 처음에는 MV2가 두 번째는 M 플러스 M2 V2로 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탄성 충돌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우리 운동량 보존만 봐야 되니까 V2는 쉽게 구할 수 있네. M분의 M 플러스 M1 M2 V2 이제 됐죠. 우리 항상 앞에 것부터 계산하는 것보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 이용하면 되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제 요거의 충돌이야. M짜리가 V1으로 들어오고 M1짜리가 정지하고 있는데 충돌 후에 M1짜리는 V1으로 가고 이거는 다음 같은 속도로 나간다는 충돌 문제죠.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처음에는 운동량이 얼마였었더라? mv1. 충돌 후에는 이게 아까 그 공식을 쓰면 되잖아. 뭐지? 아닌데 이거는 그대로 써야지. 이거는 mev2 M1이 V1. 충돌 공식을 쓸 필요도 없네. 이건 아닌데. M1, V1. 따라서 V1은 V2 더하기 M1 나누기 M2 V1인데 V2를 여기서 구했으니까 M분의 M 플러스 M2 V2 더하기 M1 M2 V1.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오, 그래. 이제 테이블에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에 질량 M짜리 블락이 있어요. 여기서 밑에서 질량 M짜리의 총알 속도를 V0로 위로 빵 쏴 올렸어요. 빵 쏴 올렸더니 이게 뚫고 지나가서 나왔어. 나온 총알의 속도가 VF야. VF면 이 물체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제일 높이 올라간 거리가 얼마, 높이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 보자. 운동량 보존을 쓰기가 어려운데,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잖아.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긴 어렵지만,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얘는 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다음부터 운동량이 점점 변화하니까, 우리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MV 충돌하면 이게 딱 뚫고 지나가서 마지막 총알의 마지막 속도를 알면 이게 뚫고 나간 직후에 이물체의 속도를 충돌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물체는 위로 그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의 자유낙하 위로 그냥 쭉 올라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요 물체가 처음에 충돌 총알이 나간 직후에 이거의 속도를 V라고 하면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 MGH 그래서 H는
G분의 V제곱. V만 구하면 되는 거죠. V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M, 처음에는 MV0야. 마지막엔 MVF, M이 V로 가는 거겠지 뭐. 그러면 V는 M분의 M, V0, 마이너스 VF.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뭐. G, M제곱분의 M제곱, V0, VF의 제곱.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운동량이 보존이 되지 않을,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니까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충돌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운동량이 보존되는 걸로, 그 후에는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죠. 그 가진 운동량이 가면서 좀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찰이 없는 면에 질량 M2인 물체가 용수철 상수 K인 곳에 딱 돼 있고, M1짜리 속도가 물체 V1으로 이렇게 달려오고 이건 아직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경우,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쭉 와서 여기서 부딪히는 순간 딱 달라붙었다고 칩시다.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 달라붙었다가 두 개가 붙어서 여기까지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딱 달라붙었다가 제일 많이 줄어든 길이, 용수철이 줄어든 길이는 이건 요거의 완전 비탄성 충돌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붙은 게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문제,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그 두 개를 나눠서 보면 돼. 그럼 처음에 요 물체 붙은 거의 속도만 알면 되잖아. 처음에 그럼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처음에는 운동량이 M1, V1.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속도를 두 개 붙은 게 속도가 V라고 하면 두 개가 붙어서 간대. 그러니까 V는 M1 플러스 M2분의 M1, V1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분의 1 M1 플러스 M2 V제곱이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 전부 다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로 갈 테니까 2분의 1 KD 제곱. 그러면 D 제곱은 K분의 D는 M1 플러스 M2의 V니까 M1 V1. 그럼 우리 다 안으로 집어넣을까? M1 제곱 K M1 플러스 M2의 V1.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갈수록 재밌어지네. 이건 뭐야? 반지름 R인 줄에 매달려서 수평으로 스몰 M짜리를 여기까지 올리고, 요게 수직이 되는 위치에 여기 딱 부딪히도록 라지 M짜리 물체가 있고, 여기 마찰이 없는 면이에요. 여기서 딱 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땅 하고 부딪히죠. 부딪혔을 때 충돌 직후에 요 물체의 속도와 요 물체의 속도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문제는 여기서 충돌 문제니까 충돌했을 때 여기 오는 속도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니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요걸 포텐셜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 요거의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바뀐 거죠. 오! 쉬워! 그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요거의 속도는 뭐야? mgr이 2분의 1 mv제곱이니까 v는 스퀘어루트 2gr의 속도로 들어와. v1제로가. 그렇죠? 그러면 그럼 우리 이제 지난번에 공식이 있는데 가만있어 볼까? 공식을 내가 또 헷갈리나? 공식이 있었는데 이때 그러면 V2가 처음, V2i가 0이니까 V1F, 이 V1F는
M1 마이너스 M2 V1I V2F는 V2F는 어떻게 되나? V2I가 0이니까 M1 플러스 M2의 2배 MV1I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여기다가 EGR 다음과 같이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집어넣었을 땐 전부 다 오른쪽이 양수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보면 라지 M이 스몰 M, 이게 질량이 훨씬 더 크면, 질량이 훨씬 더 크면 이게 탕 튕겨서 뒤로 튕겨 나가겠죠. 이게 음수예요. 그렇죠? 이거는 항상 양수예요. 이게 튕겨 나가. 근데 이게 질량이 아주 작으면 확 쓸고 지나갈 테니까 그때는 역시 튕긴 다음에 충돌한 후에 계속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그냥 좀 속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의 차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를 볼 수 있다 이거. 아, 이건 나중에 하자. 우리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14장 걸 먼저 하는데, 플루이드를 먼저 보는데, 지금까지 한 걸 보자 이거예요. 물론 좀 있으면 요거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0장에 회전을 하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한 물리 공부를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했는데 한 걸 보면 우리가 한 거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 경향이 뭐냐면 물체의 크기가 없는 포인트 파티클, 질점이 1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3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좀 커지는 거, 혹은 이 질 뭐냐면 그 안에 분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부피를 작아도 그 안에 분자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경우, 우리 그 경우는 물체를 연속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 좀 단순한 거에서 점점 복잡한 거를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체, 플루이드라는 걸 이제 우리 공부를 하겠다 이거예요. 플루이드가 도대체 뭐냐? 액체. 액체를 어떻게 정의하냐? 액체 있잖아요, 다. 액체가 있잖아요 라고 정의하지 않고, 액체를 어떻게 정의하냐? 액체는 물을 이렇게,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물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으면 그 표면에서, 우리 액체를 이렇게 그릇이나 이런 걸 담아놓으면 뭐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있든 간에 액체와 액체가 아닌 부분의 경계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경계면, 그걸 우리 표면이라고 하면, 경계면에서 뭐냐면 접선 방향의 힘을 받으면 확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우리 그런 물체를 우리가 플루이드라고 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근데 물을 담았는데 물이 왜 이렇게 있지 않나요? 물에 여기는 이쪽은 다 그릇을 따라서 이렇게 다 있지만 물의 표면이 왜 항상 이렇게, 왜 이렇게 있을 순 없나요? 우스운 질문이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물 분자를 보면 물 분자가 받는 힘은 중력이지 뭐. 중력을 받아. 어라. 근데 중력을 받으면 이거를 표면의 접선 방향의 힘이랑 수직인 방향의 힘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접선 방향, 수직인 방향의 힘은 it's okay. 근데 접선 방향의 힘이 있기만 하면 바로 그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힘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물체가 처음에, 유체가 처음엔 수평면에서 빗면으로 있다라도 힘을 받아서 물론 출렁출렁 거리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 상태는 항상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받는 힘이 표면의 수직인 방향만 남도록 그렇게 표면이 다시 재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체는 표면에서 받는 접선의 힘이 0이 되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0이 되는데 0이 되도록 가는데 도달하는, 수평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물이냐 꿀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유리, 유리는 좀 곤란하긴 한데 유리가 고체냐? 아, 딱딱하니까 고체죠. 유리 덩어리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맞으면 아프지. 그렇지만 유리가 옛날에 한 몇백 년 된 유럽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그때 유리가 있었어요. 유리창을 딱 보면 기술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유리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잘 보면 이렇게 밑이 더 유리 단면을 보면 밑이 더 넓고 위에가 유리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사실은 물리학에서는 고체라는 거는 딱딱한 게 아니라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건 고체라고 하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주 어려운 amorphous. 오. 내가 amorphous. 내가 제대로 스펠링이 쓰고 보니까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비정형, 정확한 형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액체냐 하면 고체는 아니고 하여튼 다른 것 같지. 어쨌든 돌아가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접선 방향 힘이 없어지도록 작용하는 게 플루이드 라이브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는 액체나 기체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플루이드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조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은 유체를 다룰 때 우리가 항상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이 시스템을 어떤 물리량으로 기술할 거냐, 도대체 이 시스템의 특징을 보려면 뭘 봐야지 제일 좋냐, 우리 이런 걸 우리 항상 제일 먼저 생각했죠. 우리 지난번에 입자인 경우는 이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유체를 다뤄야 될 거냐. 그래서 다루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밀도야. 밀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위 부피당의 질량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작은 이무의 작은 부피를 잡아 델타 V. 그럼 그 안에 있는 질량을 재요. 그럼 그게 평균 밀도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델타 V를 점점 0으로 보내. 0으로 보내도 이상적으로는 0으로 보내지만 그 안에 분자가 한두 개 있는 것까지 0으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아도 그 안에는 역시 분자가 무한히 많은 거야.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양으로 줄였을 때 델타 V를 0으로 보내면 그때 나오는 요 값, 그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액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하지만 기체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더 압력이 더 높을 수 있고 한쪽이 더 압력이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과 같이 밀도를 정의한다 이거. 밀도, 물론 밀도가 균일하면 어디서나 밀도가 같으면 전체 질량을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어디서나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밀도, 플루이드를 기술할 때 중요한 물리량이 밀도.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차원을 따지면 ML-3승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스칼라예요. 압력은 압력을 어떻게 재냐, 압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기체 벽이 있으면 분자가 와서 자꾸 이렇게 때리죠. 분자가 와서 때리는데 땅 때리면 분자의 운동량이 바뀌죠. 운동량이 바뀐다는 게 뭐야? 임펄스를 주는 거 아니야. 그죠? 충격량을 주는, 임펄스를 단위 시간당 얼마나 주느냐? 임펄스가 운동량이죠. 단위 시간당 얼마나 주느냐? 단위 시간당 얼마나 힘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단위 면적당 받는 힘, 그걸 압력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봐. 조심해야지, 근데. 근데 이렇게 줘도 수평방향, 경계면의 수평방향에 힘은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압력을 따질 때는 면의 수직인 방향만 따져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게 힘은 벡터고 이건 스칼라니까 압력은 벡터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마카 아니고 압력은 우리 스칼라로 따져요. 단이 그 경계면의 수직 작용하는 힘의 수직 방향이에요. 이제 다음 것이 따져서 우리 이것도 역시 요거는 그림은 뭐냐면 요 안에 그럼 압력 어떻게 되냐? 벽에 때리는 거 말고 요 안에 이런 이상적인 장난감 피스톤에 용수철을 매달고 요 안은 진공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공기가 때릴 분자가 때릴 게 없어. 위에서 막 때려요. 그러면 이게 바깥에 나왔을 진공에서는 용수철이 그대로 늘어난 길이지만 여기서 힘을 작용하면 길이가 얼마큼 줄어들었냐. 우리 이걸로 보면은 받은 힘을 계산할 수 있고 그걸로 면적으로 나누면 바로 우리 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오! 압력! 단위 면적당 힘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물리량이 나왔으니까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지 뭐. 차원은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 ma. 어이 가만 있어 보자. 차원이 어떻게 되나? 힘이 m 곱하기 a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 이거를 l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오 맞네. m t에 마이너스 이상.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로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pa. 원래는 단위는 파스칼. 물론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이름이죠. 근데 소문자로 쓰면 파스칼. 요게 물리 단위고 이렇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앞에 두 자만 요거 대문자 소문자로 이렇게 쓰고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여기 SI 유닛 1 뉴턴 퍼 제곱미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기의 압력 ATM 이런 거 많이 쓰죠. ATM이 뭐야? 대기가 영어로 오늘 어려운 단어 많이 쓴다. Atmosphere라고 하죠. 이게 대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앞에 세 개를 따서 ATM이라고 읽어요. 일기압. 일기압이라는 게 말이 되나? 기압이 돌아다닐 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재죠? 어쨌든 어떻게든 정의를 했어요. 유효 숫자가 이렇게 있지만 그냥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보면 돼요. 10의 5승 파스칼. 요 토르라는 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 그 단위는 어떻게 정의했는가는 좀 나중에 보고 또 우리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유체를 보는데 유체는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돼요. 하나는 정지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일반화시킨 움직이는 경우, 그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보면 정지해 있는 경우, 정지해 있는 경우 여기서 Y1만큼 내려왔을 때랑 Y2만큼 내려왔을 때 압력의 차이가 있나? 그걸 어떻게 알지? 압력의 차이가 있나?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보면 왜 그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안에 있는 물덩어리를 생각해요. 물덩어리를 생각하면 여기 단면이 이렇게 되고 뭐 직직면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이가 y1에서 y 다음 같이 y1 빼기 y2로 주어지는 거. 물론 사실 요 안에는 물 분자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이 물덩어리가 딱 있다 이거예요. 물덩어리가 가만히 정지해 있네.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 있지. 당연히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으면 내려와야지 왜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을 봐야죠. 그럼 위에서 누르는 압력은 항상 이 물체죠. 밑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압력. 우리는 요 물체가 받는 힘을 보기 때문에 이 물체가 여기다 작용하는 압력을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여기다 작용하는 압력을 보는 거예요. 압력. 옆으로 작용하는 압력. 이거 다 더한 게 mg가 되겠구만.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이게 뭐냐면 압력이 이렇게 옆면에서 작용하는 거는
이게 압력이 높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요거는 옆면으로 작용하는 건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되니까. 그 이쪽은 항상 상쇄가 돼. 위아래만 봐. 위에 작용하는 압력 P1. P1이 이 단면적이 A라고 하면 P1. 이건 P2. F2는 여기서 주는 F2는 F1에다가 MG를 더한 거죠. 크기만 보면 F1은 P1A야. F2는 P2A죠. 압력이라고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면적을 곱하면 힘이죠. P2A는 P1A. MG 질량을 이제 밀도, 우리 질량으로 안 쓰고 우리 밀도를 쓰기로 했으니까 밀도에다가 질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부피를 곱하면 되죠. 부피는 단면적 A, 높이는 Y1 빼기 Y2야. MG 이렇게 쓰고 나니까 오 A 다 없애도 돼. A 다 없애. P2는 P1 플러스 O 이렇게 간단하게 되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 기준점을 뭐 하나 잡고 싶은데 기준점을 Y가 제로. 요 점에서 압력을 대기압. 위에서 대기압 P0. Y2는 거기서부터 H만큼 내려간 곳.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니까 마이너스 H죠. 그래서 마이너스 H. 로 잡고 그때 앞을 P라고 하면 P는 P0 더하기 로지에 있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보면 요거는 대기압 더하기 요게 뭐죠? 로 곱하기 H는 단위 면적 위에 있는 물기둥의 무게예요. 거기다 G를 곱하니까 물기둥의 무게예요. 압력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자기 위에 있는 물기둥의 무게야. 대기압은 마찬가지로 단위 면적당 자기 위에 있는 공기의 무게예요. 대기압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정지했을 때 압력이 유체에 있을 때 높이에 의해서 주어지는 제일 간단한 첫 번째 식이에요.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그리고 유체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